뽀얀 우유빛으로 톤업을 해줘서 진짜 인위적이지 않고 되게 촉촉하고 쿨톤 틴트 두 가지. 제가 진짜 좋아하는 플럼퍼 바디 스크럽을 자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게 너무 좋아요. 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오늘은 올리브영 3월 세일 맞이해서 올리브영 추천템 영상 가져왔어요. 이번에는 립 제품이랑 후품들 제가 꾸준히 재구매하고 자주 사용하는 제품들 위주로 뽑아봤습니다. 그러면 영상 지금부터 바로 시작할게요. 올리브영 추천 톤업 크림은 요거 나이니시스 비건 화이트 톤업 크림이에요. 나이니시스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맑은 피부 표현이랑 수분광이잖아요. 이 톤업 크림은 특히 맑고 촉촉하면서 자연스럽게 뽀얀 우유빛 톤업을 완성할 수 있더라고요. 권은비 톤업 크림으로도 요즘 되게 핫하고 다른 유튜버분들 리뷰에서도 정말 많이 나오는 무색소 비건 인증을 완료한 순딩 톤업 크림이에요. 첫 제형은 약간 되직하고 단단한 느낌이 있는데 펴 바르는 순간 촉촉하게 풀어지면서 수분감이 팡 터지는 느낌이 들고 펴 바를수록 부드럽게 느껴져요. 그렇다고 해서 겉도는 느낌은 거의 없고 피부에 스며들듯 밀착되어서 되게 가볍게 마무리돼요. 기름지지 않고 건조하지도 않고 피부가 답답하지도 않아서 개인적으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제형이에요. 그리고 그냥 하얀 컬러의 톤업크림이기 때문에 묻어남도 물론 거의 없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얀 컬러의 톤업크림은 인위적으로 허옇게 보이는 경우가 좀 있는데 나이니시스 톤업크림은 펴 바를수록 내 피부톤이랑 어우러지면서 되게 자연스럽게 뽀얀 우유빛으로 톤업을 해줘서 진짜 인위적이지 않고 마치 원래 내 피부가 화사한 것처럼 완성해주더라고요. 밀착력이 좋은 토너 크림이지만 수분 함량이 높아서 모공 끼임도 적고 맑고 투명한 피부 표현을 완성해주면서 텁텁하지 않아서 톤업 크림인데도 오히려 피부가 되게 자연스럽게 좋아 보여요. 끈적이지 않는 제형이라 목이나 몸에 사용하기에도 되게 좋았고 지속력은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되는 듯해요.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도 완전히 원래 내 피부색으로 돌아가는 느낌은 아니고 뽀얀 정도가 약간 줄어드는 느낌? 그래서 장시간 외출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에도 막 칙칙해 보이진 않았어요. 소량으로도 톤업이 되게 잘 되기 때문에 굳이 많은 양을 막 답답하게 바를 필요 없고 처음 사용할 때에는 조금씩 발라보면서 양 조절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메이크업도 나이니시스 톤업 크림 바른 다음에 컨실러로 다크서클만 커버한 모습이에요. 사계절 내내 피부톤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우유 필터 씌운 듯한 톤업 크림으로 이거 진짜 추천합니다. 다음 추천템은 예쁜 패키지의 YNM 허니 립밤이에요. 예전부터 제가 정말 잘 쓰는 립밤이기도 하고 주변에 선물했을 때에도 항상 반응이 진짜 좋아서 세일할 때 몇 개씩 사두고 제가 쓰거나 선물하거나 하는 제품인데요. 이번에는 캔디 허니 립밤 두 컬러랑 내추럴 멜팅 허니 립밤까지 세 가지 가져와 봤어요. 캔디 허니 립밤은 물들이듯 발리는 컬러가 자연스러운 컬러 립밤으로 라이트 핑크와 오렌지 레드 두 가지 컬러가 있고 둘 다 약간 착색되어서 지속력도 좋아요. 컬러가 튀지 않아서 외출할 때 가볍게 들고 다니기에도 좋은데 제가 가장 좋아하고 진짜 추천하고 싶은 건 무색 투명한 내추럴 멜팅 허니 립밤이에요. 컬러가 없고 저자극이라 누구나 사용하기 좋고 입술에 되게 가벼운 수분 오일막을 씌워주는 느낌이라 아주 건조한 입술에 사용했을 때에도 되게 촉촉하고 편하네요. 끈적임 없이 미끄러지듯 발리는 타입이라 틴트 위에 덧발라서 글로시한 느낌을 더할 수도 있고 각질을 불리지 않고 잠재워줘서 더 좋아요. 입술이 아주 건조하지 않은 분들은 자기 전에 이거 하나만 발라도 될 정도로 굉장히 촉촉하고 보습도 오래 유지됩니다. 이렇게 예쁜 케이스까지 이거 완전 추천하는 립밤이에요. 다음은 컬러그램 쿨톤 틴트 두 가지, 주시퐁당 틴트 1호 딸기 동절이랑 탕후루 탱글 틴트 3호 청량 쿨숭아 가져왔어요. 딸기 동절은 조금 뽀얀 느낌이 있는 시원한 베이비 핑크 컬러라서 옅은 메이크업에도 잘 어울리고 베이스 립으로 사용하기에도 좋아요. 청량 쿨숭아는 채도감 꽤 있고 푸른빛이 비칠 정도로 차가운 복숭아 컬러예요. 단독으로 사용해도 예쁘지만 딸기 동절이랑 같이 바르면 더 예뻐서 저는 이렇게 같이 쓰는 거 추천해요. 두 가지 모두 광택감이 있는 촉촉 틴트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탕후루 탱글 틴트보다 주시퐁당 틴트 사용했을 때 광택이 좀 더 입술 주름을 커버해주면서 부드러운 느낌이 들어서 마음에 들더라고요. 둘 다 착색도 꽤 잘 되는 편이긴 한데 탕후루 탱글 틴트는 그냥 바르자마자 바로 착색되는 타입이고 주시퐁당 틴트는 시간이 지나면서 입술에 점점 착색되는 타입이에요. 탕후루 탱글 틴트는 시간 지나면 컬러가 좀 붉어져서 덧바를수록 색깔이 약간 텁텁해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주시퐁당 틴트는 첫 컬러 그대로 발색이 유지되기 때문에 주시퐁당 틴트로 먼저 베이스 깔고 탕후루 탱글 틴트로 안쪽에만 살짝 색감 넣어준 다음에 외출에서는 베이스로 사용했던 주시퐁당 틴트를 덧바르면 광택 더하면서 색깔은 텁텁하지 않게 예쁜 컬러 그대로 유지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오늘 사용한 립도 이렇게 두 가지 제품 함께 발라봤는데 이 광택도 정말 예쁘고 이렇게 같이 바르니까 컬러감도 조금 중화돼서 데일리로 사용하기 너무 좋아요. 제가 보여드린 쿨톤 컬러 말고 웜톤 컬러들도 되게 다양하게 나와있기 때문에 컬러 고르기는 쉬울 거예요. 청량 쿨숭아랑 딸기 동절은 데일리 쿨톤 립 조합으로 완전 추천합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플럼퍼도 하나 추천하려고 가지고 왔어요. 힙핀터치 젤리립 플럼퍼이고 제가 추천하는 컬러는 샹그리아입니다. 펄이 없는 맑은 레드 컬러의 플럼퍼이고 입술에 펴바르면 조금 투명하게 연출돼요. 플럼핑 효과도 적당하고 입술이 아픈 플럼핑도 아니라서 처음 사용해보는 분들에게도 부담스럽지 않고 힙핀터치 플럼퍼는 컬러도 다양하고 펄이 있는 제품도 되게 많은데 제가 다양한 컬러를 사용을 해보니까 역시 그래도 펄이 없는 게 조금 더 무난하게 쓰기 좋더라고요. 펄이 있으면 입술이 진짜 탱글탱글하고 완전 반짝거리는 탕후루광처럼 보이는데 외출해서 덧바를수록 펄이 점점 쌓이니까 집에 올 때쯤 되면 이게 약간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펄 없고 맑은 사과 같은 이 샹그리아 컬러를 가장 추천할게요. 다음 추천템은 해설인 스파케어 패치. 효과도 빠르고 양도 많고 가성비도 좋아서 계속 재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 스팟 패치예요. 터지기 전에 붙이는 붉은 스팟 패치랑 터진 후에 붙이는 노란 스팟 패치 이렇게 두 가지 타입이 있고 저는 특히 붉은 스팟 패치가 진짜 효과가 빠르고 좋더라고요. 붉은 스팟 패치는 원형으로 붙이고 메이크업을 해도 티가 안 날 정도로 굉장히 얇고 짤 수 없고 아프고 붉은 뾰루지가 올라올 때 자기 전에 붙여두면 다음날 아침에 한 60%에서 70% 정도 가라 있더라고요. 노란 스팟 패치는 사각형 모양이고 조금 도톰한데 트러블 터진 후에 붙이면 삼칠물을 흡수해서 딱 찢어지지 않고 조금 빨리 아무는 느낌이 있었어요. 두 타입 다 밀착력도 좋고 답답하지가 않아서 이 시간 지나면 붙인 걸 까먹을 때도 있을 정도예요. 효과도 좋고 가성비가 진짜 좋은 스팟 패치라서 이것도 추천합니다. 그리고 제가 친구들한테도 추천 엄청 하고 인스타에서도 추천 진짜 많이 했던 비비또 실리콘 빅클렌징 브러쉬. 제가 샤워볼 쓰다가 주기적으로 교체해 해야 되는 게 번거로워서 3배 타올 같은 걸로도 바꿔봤는데 타올은 자꾸 보풀이 생겨서 불편하더라고요. 이거는 실리콘이라서 오래 쓸 수 있고 그냥 이렇게 탈탈 털어서 이렇게 걸어두면 되니까 곰팡이가 피거나 하지도 않고 끓는 물에 소독하면 돼서 위생적이고 여행 갈 때 챙겨가기에도 진짜 편해요. 거품도 아쉽지 않은 정도로 생기고 몸에 사용했을 때 자극적이지 않고 어느 정도 각질 정리도 좀 돼서 바디 스크럽을 자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장갑처럼 착용해서 쓰면 되는 거라 진짜 편합니다. 특히 헬스장 다니거나 수영장 다니는 분들한테 이거 엄청 추천해요. 마지막 제품은 레츠 잉클리어 질세정기예요. 사실 저는 이런 와이존 어쩌구 제품들 약간 의심스럽고 믿음이 가지 않아서 잘 사용하지 않는데 이거는 의료기기라서 조금 안심하고 쓸 수 있더라고요. 두 가지 종류가 있던데 저는 평소에는 여성청결제 절대 안 써서 생리 잔열 마무리에 사용할 수 있는 레츠 잉클리어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리가 뭐 한 4-5일 정도 한다고 치면 칼같이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생리 잔열이 좀 찔끔찔끔 나오잖아요. 그래서 생리 끝나는 날쯤에 사용을 하면 나중에 갈색 능처럼 나오는 잔열들이 깔끔하게 정리돼서 진짜 편해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는 안 쓰고 그냥 생리 끝날 때 딱 한 번만 사용을 하고 사용 후에 흘러나오기 때문에 생리대나 팬티라인을 함께 사용하는 게 좋고요. 이왕이면 자기 전에 사용하는 게 조금 더 편하더라고요. 물론 민감한 분들이나 그래도 사용이 좀 망설여지는 분들은 꼭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사용하는 거를 추천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3월 올리브영 세일 준비하면서 올리브영 추천템 몇 가지 소개해봤는데요.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제가 오늘 보여드린 제품들에 대해서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편하게 댓글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